얼마 전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지진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은 끄떡이 없었으나 산샤댐이 이번 지진을 유발한 원흉일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샤댐 건설은 건설 당시 과다한 저수량과 수압의 영향으로 지표층의 변화를 가져와서 인근 산샤댐 지역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던 이 전문가들의 가설이 이번 이 쓰촨성의 지진들로 인해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앙인 쓰촨성 원촨과 산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이창은 7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쓰촨성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지진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처럼 규모 6 이상의 연속 군발 지진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후베이성 산샤댐에서 베이징까지의 물길을 잇기 위한 대규모 수로 터널 건설 프로젝트도 시작을 또 했습니다. 이 중국이 최근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산샤댐의 물을 후베이성 단창커우 저수지까지 흘려보내는 인장부한 이 수로 터널 착공식이 지난 7일에 열렸다고 중국 관영 광명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많은 전문가들이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시도라고 평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61년 만의 폭우로 인하여 산샤댐 붕괴 소식이 전 세계에서 또다시 언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폭우와 폭염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태풍들이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에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세계 최장 수로 터널 착공은 산샤댐 붕괴 시에 상하이까지 홍수가 번져서 상하이 인근 원전 9기가 대폭발을 일으켜 한반도까지 큰 피해를 주는 것 이외에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거대한 홍수 피해를 겪게 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규모 수로 건설이 중국의 지형을 바꿀 수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허베이성 싱타이 같은 경우 지하수가 급격히 상승해 지하 주차장과 대피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신장에서 세계 최장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여 개의 터널을 뚫는 기계가 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티베트 고원의 눈 녹은 물을 고비 사막과 이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흘려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는 인간이 그러한 전례 없는 규모로 자연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샤댐 가동이 시작된 이후 주변 지역과 양쯔강 하류의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산샤댐 부근은 원래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대라서 지진의 위험이 있으며 저수지 바닥에 토사가 축적되면서 이 전력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이 관리 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샤댐 건설로 양쯔강의 서울 면적보다 넓은 64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저수지가 생겼는데 이곳에 담긴 엄청난 물의 무게가 강 둔치의 가파른 지역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이 반복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면서 주변의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저수지에서 16km 떨어진 이 묘허라는 마을에서는
현지 관리가 산 전체가 무너져 주민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물 속도가 댐을 거쳐서 빨라지면서 하구의 뚝이 손상되고 있으며 뚝이 무너지면 인근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